네,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 찹쌀떡과 함께 든든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식사 하세요, 우리 전무님은? 예, 저는 과일만 먹습니다. 아, 과일을 드세요? 네. 어떤 과일 주로? 아침에 방울토마토. 아, 토마토 드시면 K토마토. 네. 네. 그리고 제철 과일 조금. 제철 과일. 네. 아, 그럼 아침에 이제 과일 정도만 가볍게 드시고 뭐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 저녁 정도 드시고. 네. 하루 두 끼 정도 이제 드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는 오늘 한 끼 먹었습니다. 저런. 네, 저런이 아니고 아주 그 밥 먹을 틈이 없었습니다. 네, 우리 그럼 뭐 점심을 굶으신 거네요. 점심 맞습니다. 예, 점심 못 먹고 예, 조금 전에 이제 칼국수를 먹었는데 네. 아 여의도에 칼국수가 집이 요 옆에 역 쪽에 하나 있더라고요. 아 혼자 가서 먹는데 미안해 죽겠어요. 맨날 5 시쯤 네. 가서 혼자 먹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1층이에요? 거기? 지하 1층입니다. 네, 하여튼 칼국수. 네. 너무 맛있죠, 칼국수. 맛있습니다. 하, 근데 이 밀가루가 너무 좀 중독된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좀 있긴 한데 네. 맛있는 거 어쩌겠습니까? 저희도 그런 밀가루처럼 여러분께 중독되고 싶습니다. 네. 이미 중독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프로님 네. 방송은 네. 네, 대한민국 최강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 마약, 건강한 중독. 네. 나라가 유일하게 허락한 마약, 네. 네. healthy addiction, 네. 건강한 네. 중독, 우리 3프로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세익 전무님은 이제 헤로인 담당하고 계시고요. 네. 저는 앞편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로뽑이죠. 네. 히로박. 박. 히로박. 네, 우리 박병찬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시작 오프닝 괜히 그 토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좀 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오늘 오후 되면은 저녁 6시면 다들 피곤하실 텐데 네. 즐거운 웃음 시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마약까지 갔다가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웃으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오늘 약간 반등했습니다. 네. 뭐 코스피 0.65, 코스닥 0.65 양대 시장이 똑같이 0.65% 반등을 했습니다. 네. 사실 반등의 힘이 아주 강한 건 아니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길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쪽이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좀 불안했던 요인이 뭐였냐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불안해하지만 네. 실제 상황은 어떤지 한번 먼저 차트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만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지난주에 이제 등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봉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화면이 아직 안 넘어나요? 아, 일봉, 네. 예, 이 화면이 일봉 화면이고요. 맨 끝에 있는 것만 좀 크게 띄울 테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일봉 화면입니까? 예, 예, 여기 네. 일봉 화면이고요. 일봉, 예, 일봉, 일간이라고 자꾸. 아, 자꾸 뽕이 생각나. 네. 일봉 화면. 예, 일봉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주간으로 보면요. 네. 이게 주봉 화면입니다. 주간 봉 차트. 주봉 화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뭐 꺾였습니까? 아니 계속 올랐네요. 네. 지난주에 1% 주간으로 하락을 한 건데요. 네. 그러면 심지어 그러면 다우존 산업지수 볼게요. 다우존 산업지수의 이게 주봉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비슷한 게 아니고 거의 안 빠졌죠. 지난주 주간으로 0.36%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더 그렇죠. 더 탄탄하겠죠. 네. 이게 지금 좀 납작하게 보이니까 좀 이렇게 네. 키우면은. 네. 뭐 거의 하락한 게 없었습니다. 왜 제가 먼저 이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지난주에 마치 고점 찍고 이제 폭락하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주가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네. 시세는 그렇지 않은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네. 지금 여기 지금 미리 띄워져 있나 모르겠는데 있네요. 여기 아니면 또 타이핑 해야 되니까. 뭐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일봉, 이 주봉을 보고 있는데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고 이게 월봉이에요.
역사수 신고인수 경신을 하면서 끝났습니다. 야. 그런데 뭐 반도체 다 안 된다 그러고 네. 지난주에 특히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 하향 막 보고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역행하면서 가지는 않았어요. 그동안에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신고인수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쪽만 계속 안 좋게 봤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도 큰 영향이 없었어요. WTI가 73달러였고요. 네. 뭐 안정적으로 약간 올라와서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2.09, 지난주 금요일 기준입니다. 원화는 1151원, 위안화가 6.5위안 올라섰다가 약간 내려와서 6.46위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22% 정도, 1.3% 네. 살짝 아래 이 정도 있거든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수들 주간으로 볼 때 뭐 큰 폭 하락 없었고 네. 반도체 지수는 신고 지수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제 TV들 이렇게 보면요. 지난주에 상투냐 여기가 끝이냐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주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들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아직 진행 중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되게 웃긴다 표현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색한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 어떻게 생각할지 이따가 좀 말씀 주세요. 네. 지난주에 지표가 미국 GDP 성장률이 네. 예상보다 상당히 낮게 나왔죠. 예. 그리고 신규 실업 신청 건수도 늘어났고요. 지표들이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제조 PMI도 지금 17개월 내 최저로 좀 떨어졌다고 발표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도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물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자, 이거 2분기에 피크치고 이제 꺾여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시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주가 슈퍼위기라고 해서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호실적 나오는 종목들은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서 꺾이고 어니쇼코 나오면 어니쇼코 나왔다고 생각하고 예, 지난주에 그랬던 거거든요. 네. 아마존 때문에 이제 가장 겁을 먹었던 거죠. 아마존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마존의 일봉입니다. 이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약간 반등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지난주에 7.56%죠? 7.5%. 저게 지금 개파락돼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예.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상으로는 9% 하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에 아마존이 9% 하락했다. 그것도 거래를 좀 실리면서 냈다 팔았다. 야 이거 상투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심리가 작용을 된 거고요. 미국 내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에 특히 영향을 주었고 미국 시장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지난주에 중화권 시장의 하락이었습니다. 네. 중화권 시장의 네. 하락이 오늘 다행히 우리 시장의 후장에 반등의 힘이 조금 더 강해졌거든요. 강밥 정도 있다가 0.65까지 올라온 거는 중국이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의 차트인데요. 중국의 일봉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장대 한봉이 확 올라섰죠. 이게 네. 오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건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난주에 급락을 했어요. 되게 험악했어요. 항생지수 예. 보시면 거의 20% 예. 빠졌더라고요. 예. 지난주 급락을 해가지고 네네. 지금 제가 지수를 말씀드리면요. 지난 한 주 중코 3년 종합 지수만 보면 저점이 6.7%고요. 네. 종가는 마이너스 4.3%로 끝났고요. 항생지수는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마이너스 9.4%였어요. 네. 주중 저점이. 네. 그리고 종가가 마이너스 거의 5%. 폭락이에요, 폭락. 그렇죠. 10%씩 막 이렇게 빠졌어요. 우리 코스피로 폭락. 따지면 2,500까지 빠진 거예요. 네. 아, 그 정도로 네. 많이 빠진 거예요? 10%니까요.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네네네. 이게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몇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변동성이 커지고 바이러스 확산된다 그러고 이제 시장에서 믿었던 어닝 시즌 다 끝났고
2분기 피크라고 하는데 야 이제 꺾이는 것뿐이 안 남았겠구나. 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그런데 아까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빠지지 않았어요, 시장은. 시장은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자, 왜 그런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빠진 거죠, 지금? 중화권이라고 표현. 네, 중화권이 중국, 홍콩, 홍콩 뭐 네. 대만 좀 대만 빠지고요. 정도. 예, 예, 그렇게 빠졌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계속 반시장적인 네. 정책을 그렇습니다. 쓰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1.6% 코스닥 2.3%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 시장 그냥 뭐 차트 안 보고 말씀드리면 특히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약했고 그리고 이랬던 것은 중국의 홍콩의 급락 영향을 우리 시장은 더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하락이 종가가 저가였어요. 네. 지난주 이거 왜 그랬냐면 아마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마존이 시간 내로 7% 가까이 하락을 하니까 나스닥 선물이 1.5% 정도 하락을 그렇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 선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자기네들 우리 시장을 겁을 그렇게 많이 줘놓고 자기네 한 0.5%뿐이 안 빠졌어요. 네. 시장은. 그 역량에 의해서 우리 시장은 더 많이 빠졌는데 네. 사실 전반적으로 그 이면에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오늘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난주 잠깐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은 상당히 견조했다. 결론적으로 소결론을 내린다면요. 네. 우리 중화권은 약했다. 반등은 주었지만 우리 시장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일단 잠깐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이번 주에는 이제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가 있고 미국의 ISM 제조업과 서비스 PMI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6일 날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7월 고용보고서. 항상 매월 첫째 주에 네. 고용보고서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테이퍼링 때문에. 이게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도 문제고 적게 나와도 문제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예상은 월가 예상은 78만 8천 명 증가, 전달에는 85만 명이었어요. 약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예측치가 지금 매월 약간씩 틀려요. 근데 이게 78만 8천 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뜬금없이 100만 명을 넘는다. 뭐 이러면 시장은 이제 영향을 주겠지. 근데 주겠죠. 근데 이렇게 이 바운더리 내에 있으면은 요거 역시도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은 좀 아닐 거라고 대략 생각하지만. 한 80만 명 정도를 7월 신규 취업자 수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고용료. 그보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 어마어마하게 적게 나오면 이제 예. 시장은 예. 좀 충격 받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대략 큰 영향 예. 없을 거다. 예. 실업률은 전달에 5.9% 나왔는데 네. 이번 달에 5.7% 정도 예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계속해서 QE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경기가 회복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어디까지 실업률이 떨어졌냐면 3.6, 3.7까지 네. 떨어졌었어요. 네, 맞아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엄청나게 고용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진짜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아직 멀리 시간 많이 남았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한 지표이고요. 이제 이거 역시도 또 우리 예상과 다르게 실업률이 뭐 5%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장은 네. 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지금 현재 예상치로만 움직인다면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업률이나 취업률 이런 거는 취업자 수나 이런 거는 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쉽진 않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데 요즘에 최근에 예상하고 벗어난 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장 그 5월인가에 네. 100만 명이 넘지 않겠냐 그랬는데 58만 50 몇 명밖에 네. 안 됐잖아요. 그렇게 조금 나오는 기호가 요즘에 있어서 네. 뭐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이거는요. 왜냐하면 매주 이게 지금 수치가 있잖아요. 뭐 집계되는 게 있을 테니까. 집계되는 그렇죠? 게 있으니까 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통해서 간략하게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전망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테크들이 하락을 하고 그것이 반등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반등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차트 잠깐 보여드렸듯이 중국과 홍콩, 일본까지도 오늘 반등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거기에 언덕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요. 미국의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고지수였어요.
신고지수를 내는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즉 시장은 신고지수 내는데 네. 주요기업 실적 발표 끝났죠. 변이 바이러스 확산되고 있죠. 연준은 8월 9월 내에 정책 변화를 한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야 이거 차익실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심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보면은 올라가면은 매도 나오고 올라가면 매도 나오고 그러지 밑에서 매도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네. 우리도 사실은 좀 비슷하긴 해요. 밑에서 막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매도 나오고 그 즉 차익실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가 없으면은 속절 없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단이 견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미국에서 경기지표가 좀 둔화되면 경기지표가 나오면서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도 거론이 되는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준이 테이퍼링 못하죠. 긴축 못하는 거죠. 경기지표 둔화가 나오면 이제 아직 이제 갈 길이 멀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역으로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인플레 정책하고 있는 거 이것도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바이러스 지원금 아직 집행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줄 돈들이 나올 돈들이 유동성이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지금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사주 매입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탄탄한 매수세가 아래에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떨어지더라도 항상 사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건데 네.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나름 견조한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이라고 표현하기도 참 애매할 정도로 세요. 상당히 셉니다. 이거 지금 미국 그렇게 지난주에 걱정했는데 오늘 만약에 반등 주면 이번 주 또 신고지수 날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걱정했는데 신고지수 났었거든요. 그 정도로 자꾸 미국 시장은 견조하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지금 약합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이 7월 내내 하락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 폭은 크지 않았어요. 차트 한 번만 자꾸만 하고 보고 넘어갈까요? 우리도 7월 달에 한 2.8%인가 빠졌죠. 예,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건 아닌데 우리 코스피가 지수로 따지면요, 이게 7월이 음봉이 난 거거든요. 7월이요? 예, 2.8% 네. 2.86%. 8개월 만에 이제 첫 음봉이나 9개월째 첫 음봉이 났습니다. 월봉에서요. 근데 2.8% 하락한 거예요. 네. 2.8% 하락을 했는데 이게 지금 7월이 왜 우리가 좀 힘들고 그랬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7월이 내내 이 고점이 낮아지는 그냥 이런 추세적인 단기적인 추세 하락을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전환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추세 전환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네. 프로그램 매도가 너무 많아요. 사실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매매 7월 달만 보면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개인들이 7조 8천억 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5조 1천억 매도했고요. 기관들이 네? 2조 7천억 매도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 투자는 프로그램 매수 위쪽이에요. 차익으로요. 네. 그런데 이거 보면은 외국인들이 5조 1천억이나 매도했는데 5조 1천억이라는 게 물론 지금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지만요. 5조 1천억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워낙 뭐 유동성이 풍부해갖고 뭐 1조, 툭하면 1조 사고 팔고 그렇지. 네. 이 5조라는 금액은 예전하고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아시죠? 엄청난 금액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5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아침에 또 계산을 해봤는데 선물. 선물의 순매도가 또 5조 정도 나왔더라고요. 현선물 저는 항상 이제 외국인 현선물을 같이 보거든요. 네. 외국인 현선물을 같이 하니까 7월 한 달에 10조를 팔았더라고요. 네. 외국인 현선물로 10조를 팔면요.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외국인들이 한 35조 팔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거의 2100에서 900이 깨지던 시기에 그리고 2004년 2006년 이럴 때 뭐 지수가 한 번씩 20% 조정받을 때 외국인이 한 3, 4조 팔았었어요. 그런데 그래요? 외국인이 10조를 팔았는데 뭐 요만한 음봉 하나 딱 내고 딱 버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전제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문의 네. 그 말씀을 잠깐 저도 여쭤본 건데요.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대세 상승이라 그래가지고 막 50% 오르고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한 6개월 동안 아니면 8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얼마큼 사느냐? 많이 살 때 한 13조. 그렇죠. 작게 네. 사면 7조, 8조 네. 이렇게 사요. 대세 네. 상승 기간에 네. 5, 6개월 동안? 예, 예, 예.
그래도 대세상상을 이끌었어요. 네. 팔 때도 그랬고요. 근데 지금은 월에 그냥 5조씩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물론 과거하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걱정이 될 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유동성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 사이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네. 거래가 더 많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네. 개인들도 정말 대단하죠. 7조 8천억. 7조 8천억 사고 가니까 월로요. 7월 중순까지인가 제가 맨날 이거 볼 때 지금도 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리니까요. 연초부터 62조 정도 순 매수였거든요. 네, 맞아요. 개인이? 개인이요. 네, 지금 우리 63조 정도 보여드릴까요? 그냥 금방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순매매 다 해갖고 네. 네, 개인 팔고 산 거 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네. 네. 산 것만 62조. 네. 네. 지금 이제 63조 정도 됐네요. 정말 이 대량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사실. 1년 내내 산 게 개인이 63조 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건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가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한번 이제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고 그럼 외국인들의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이고 이걸 지금 먼저 규모를 말씀드렸는데 네.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팔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고 뭔가 불안하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하냐.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별로 볼 때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금, 달러, 국채 이런 걸 안전자산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식시장 내부적으로 주식시장 안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는 안전한 주식이라 그러면 어떤 걸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아니?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하겠죠. 네. 그러면 전 세계 글로벌 인덱스를 하고 있는 펀드들은 안전한 곳으로 주식을 어떻든 가야 되는데 주식형 펀드들이 아. 안전한 곳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 내에서 안전한데. 예. 뭐 미국의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아까 좀 잠깐 봤는데요. MSCI 이머징 자금의 상황을 봤더니 네? 작년에 1월서부터 계속 빠지다가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팔다가 11월서부터 1월까지는 샀어요. 우리나라 이머징을 샀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함께 이머징을 샀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이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독특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도는 빠지지 않고 있어요. 유입된 상태에서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거의 그냥 베타계수 1로 똑같이 내리고 있어요. 이 차트를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만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IT에 쏠려 있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대만 시장을 파는데 전부 다들 IT 대형주 지금 팔고 있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는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라 우리나라 IT만 얘네들이 외국인들 사겠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좋게 나와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와도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있는 IT들은 이러한 전반적인 글로벌 시황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개별 종목 이슈 이런 것보다도 사실 요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목표주가 하향 나오는 보고서들을 읽으면 오늘 제가 이 보고서들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아, 제가 읽어드릴 건데 그 논리 자체가요. 아주 내 마음에 딱 와닿게 맞아 맞다 이렇게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 이렇지 않아요. 그냥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논점에 지금 시황에서 지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조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DRAM 익스체인지 있죠. 네. 전 세계의 반도체 가격과 반도체 정보로는 가장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쪽입니다. 얘네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쭉 자료들이 있는데 그 요약 부분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RAM 익스체인지에서 7월 고정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중에 대표적으로 32GB 요 하나만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서버의 DRAM 고정가가 $151에서 $160로 5.96% 상승했습니다. 7월 고정가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코멘트들이 중요한데 제가 찬찬히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업자와 구매자들의 3분기 구매 가격 합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수요 감소로 공급 출하량 감소 조짐이 관찰되면서 서로 가격 내고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DRAM 공급업자들은 3분기 성수기이기 때문에 공급 비중을 상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반면에 구매자들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미 높은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예요. 데이터 센터 고객은 코로나로 공급망 차질 우려로 인해서 상반기에 공격적으로 재고를 확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려는 사람은 이미 재고를 많이 쌓아놔서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팔려는 사람은 3분기에 성수기이니 좀 많이 팔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DRAM 시장이 과점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업체는 가격 협상력이 있어요. DRAM 가격을 지금 예상으로는 5에서 10% 인상하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려는 사람은 가격도 올리고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야 가격 좀 낮춰줘 아니면 좀만 살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팔려는 사람들은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매칭이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지금 차별점이 안 찾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코멘트가 의미심장합니다. 사실 다만 3분기 계약의 상당 부분 가격 확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네. 거래량도 제한적이고 결국 3분기 이후에 가격 추이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번 보고서가 나온 거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불확실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분기 이후라는 얘기가 이제 4분기 내년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저는 이쪽 여기 저보다 반도체 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이시고 저도 그분들의 자료를 읽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들보다 태어나서가 아니고요.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워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네. 좀 정체되었다. 뭐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약간 하향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는 드림 익스체인지에 이번에 요 가격 발표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불확실성이지 이 꺾인다는 표현은 없거든요. 그리고 수급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급적인 오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오차가 발생을 했냐면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등한 것도 돈을 많이 풀어서 그랬던 것이고 네. 우리가 연초 작년 연말부터 연초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도 사실은 팬데믹 때문에 그런 발생이 된 거잖아요. 원자재 빅사이클 이거 팬데믹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네. 사실 팬데믹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발생된 일시적인 오차 그게 지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지금 우리는 따지고 있는 거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그때보다 당연히 지금이 안 좋죠. 근데 그때는 좋다라고 하고 우리는 무조건 좋을 거야 고거를 외치고 지금 그때와 하고가 좀 나빠졌어요. 근데 이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안 되는 아니지 않겠냐. 근데 요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요 내용하고 요게 지금 어젠가 그저께 저녁에 발표가 됐거든요. 가격이 DRAM 가격 인상했네요. 올라간 게 요 내용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 지수 냈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대만 시장이 오늘 반등하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황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자꾸 벗어나면 중구난방 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시황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황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엄청난 금액의 국내 시장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시장에 파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비찰 거래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이들이 파는 거는 전체 뭐 MSCI 우리 FTSE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돼 있죠. 비중이 아주 작을 거거든요. 네네. MSCI는 이머징에 있으니까 비중이 좀 될 건데 거기에서 한 0.2, 0.5% 줄이는 정도뿐이 안 될 거라고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황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은 시장이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변동성이 좀 생기면 리스크 오프를 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증시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고 대만하고 같이 빠지더라. 그러니까 이머징에서 돈 빼고 있다 외국인들이. 예, 예. 그런데 대만하고 같이 빼앗기더라. 예.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미호사가 아니고 예, 예. 이머징에서 빼는데 예, 예. 우리나라 대만의 큰 IT 기업들이 이제 대체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비중들이 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주로 이제 빼서 예. 이제 딴 걸 뭐 사고 있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콩 중, 이제 홍콩 증시 중화권 영향을 받았다. 요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네. 되게 어렵게 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프로님이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하다가 어 맞습니다 그걸로. 아니 근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분 뭐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저처럼 막 뭐 5G인데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들어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흐름을 좀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한 4월 달쯤에 빠진다. 이러면 아 5, 6, 7월도 대체로 이제 빠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 그거는 전혀 알 수 없고 내일에도 당장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대체적인 흐름이 좀 있습니까? 아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경험치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네. 정말 단순하게 거래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네. 저는 그래도 나름 여기에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나와서 외국인들이 팝니다. 왜 팝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떻습니다. 이걸 설명하려니까 길어진 건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딱 정프로님이 얘기하신 대로 외국인이 팔아서 빠지는 거예요. 이거 네. 외국인이 팝니다. 이거랑 똑같이 네. 이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파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리고 뭐 혹시 또 알아볼 수 있으면 뭐 홍콩이나 뭐 여기 싱가포르에 좀 본국의 얘기들을 좀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항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변동성이 생기거나 불확실성이 생기면 일단 줄여 위험 관리해요. 그럼 당분간은 저 삼성전자 더 팔겠네요? 이런 아마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화권의 이제 변동성도 거의 바닥은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지금 많이 줄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1,3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혼자만이 아니고 아시아권에 전체적으로 좀 그게 이제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500명, 600명으로 만약에 준다. 그럼 외국인들은 그것 때문에 판 쪽은 어느 한 쪽은 분명히 그냥 그대로 들어올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복잡한 게 아니고 네. 그냥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바이러스도 좀 안정화되고 그렇게 느껴지면 그러면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떤 얘네들은 몇 개월까지 팔 거야 몇 퍼센트 팔 거야 이렇게까지 복잡하게는 우리가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냥 좀 시장 위험하면 팔고 우리 펀드 매니저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그렇게 하고? 아니 근데 그게 우리의 변수예요, 아니면 그들의 변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가 불안해서 외국인들이 빼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뭔 사정 때문에 빼가는데 빼간 게 마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기네들 사정보다는 네. 중화권이나 그리고 아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부분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아. 많이들 얘기를 하죠. 아니, 근데 그 사람들도 한두 푼도 아니고 사람 예. 하나만 잘 쓰면 예. 몇 천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봐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하면 대만은 좀 팔고 혹은 뭐 중국은 팔더라도 예. 우린 좀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권사에 나오는 보고서들에 보면은 네.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중국은 팔지만 우리나라는 살 수 있다. 아, 네, 이런 그래. 얘기를 하자 보고서도 나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건 기대이지. 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나 네. 말씀을 드린 거죠. 희망이군요, 우리는. 아, 우리 정프로님이 참 질문을 잘하세요. 제가요? 네. 갑자기 포인트가 네. 좋습니다. 그 우리 부장님이 네. 제가 부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네. 이 학원의 단과 1타 강사 있잖아요. 네. 1타 강사 분이 오셔가지고 이번 주 한 주는 어떻게 될 거니까 딱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네. 쫙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과외받는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한 주 시장과 지금 네. 현재 상황을 야 이렇게 명료하게 네.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어딨나 뭐 이런 월요일에 생각. 항상 이렇게 모시잖아요 저녁에 네. 네. 그러니까 순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월요일날 딱 오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중심을 딱 잡아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네. 여기에 이제 하나 좀 덧붙이면 네.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약한가 예. 그렇죠 우리 시장이 네. 네. 우리 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약한가 아, 뭐 또 분석해 보셨습니까 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뭐 바꿔 좀 해야 되니까요 네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좋습니다 자 외국인은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 시장 샀나요
안 샀죠. 작년에? 네. 작년에도 안 샀어요, 이 사람들. 작년에도 안 샀어요. 네. 작년에도 개인이 63조 사고 기관 한 38조 뭐 팔고 외국인 또 한 20몇 조 팔고. 25조에 30조 정도. 그렇죠. 네, 팔았었고. 그러면 또 바이러스 때문이냐. 2차 팬데믹이 가장 아주 강력하게 2차 팬데믹이 왔던 게 작년 11월, 12월 달이었어요. 네. 1월 초까지. 네. 예. 그러면 2차 팬데믹의 이 그래프가 1차보다도 더 막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시장은 또 다 올랐어요. 그래서 꼭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네. 그렇게 본다면.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저렇게 신고가인데 네. 도대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냐? 예? 전 세계 반도체 1, 2등인데 네. 예, 그런데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면 하이닉스 주가나 삼성전자 주가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비슷합니다. 아, 메모리 거기도 네. 예. 마이크론이 우리 하이닉스에 딱 한 캐파가 한 90%? 라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메모리가 약한 거지. 네. 네. 비메모리는 세도. 네.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이제 메모리가 이래 차지하는 삼성전자, 높겠죠. 하이닉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 코스피가 좀 이제 약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전 세계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S&P 500이 한 17% 올라갔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난 특히나 7월달에 네. S&P 500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2.8 이래 나면서 한 네. 3% 차이가 나면서 이제 미국 S&P 500이 17% 나고 우리가 14%. 네, 그런 거지. 어떻게 그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맨날 약하냐. 맨날 약하냐가 아니라 7월 한 달 약했어요. 7월 한 달. 네. 우리 느낌은 네. 맨날 우리는 좀 네. 약한 것 같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메모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국가별로 디커플링이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시장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메모리가 요즘 예, 아까 우리 부장님이 읽어주셨던 이런 내용 때문에 네, 네. 아니 고정가는 올라갔는데 이거 뭐 거래가 이만큼 실리는 거 맞아? 우리가 삼성전자 이번 3분기 4분기가 거의 영업이익 14조, 15조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아니 디램 가격은 예상대로 올라갔는데 아니 계약을 이 정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의문이 막 드는 네. 거였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다우 운송 지수를 보시면 부장님이 이제 아까 다우 지수랑 S&P 500이랑 나스닥 예, 보여주셨는데 다우 운송 지수를 보면 또 별로 안 강해요. 예, 다우 운송 지수는 아까 상해 지수랑 비슷하게 네. 예, 그래서 약간 구경제 주식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창궐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구경제 주식이 좀 약하고 이렇게 신성장 주식만 좀 최근에 강한 예. 예, 그런 현상 속에 우리나라 코스피에 또 구경제 주식들이 또 좀 제법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복합적으로 이제 해서 우리 시장이 좀 약해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섹터별로 보면 네. 굉장히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섹터별로는 굉장히 커플링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IPO. 이 대규모 IPO. 네. 몇 개 이렇게 네. 계속 나오면서. 예전에 삼성생명 뭐 상장할 때도 그랬고, 뭐 더 전, 훨씬 전으로 가면 이제 뭐 포스코, 한전 이런 거 뭐 상장할 때. 네. 이런 큰 대규모 주식 공급이 이루어지면 네. 시장이 또 약해요, 약간. 일시적으로. 아무래도 거기에 뭔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고객의 특금이 지금 한 67조인가요? 뭐 그 네. IPO 자금에 또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또 오늘 내일 또 청약이 있고 그런 거에 일시적으로 약간 수급이 약간 꼬여 있다. 네네네. 네. 뭐 그런 정도의 이유들이 아마 우리 시장이 좀 약한 것처럼 느껴진 혹은 뭐 약간 약하기도 했던 그런 이유가 네. 아닌가라고 이제 전문위원 분석을 하신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전문의 그리고 박병창 부장님도 물 한잔 하실 시간을 저희가 잠깐 드리고 아이고, 남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